안녕하세요. 덕질 크리에이터 안구입니다. 다음 주에 티켓팅이 있잖아요. 뭔가 이제 떨리는 마음을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티켓팅을 하기 전에 제가 스스로 좀 해야 할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오늘은 티켓팅을 준비하는 컨셉으로 다이어리를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저번주에 살짝 다쳤는데 여기 딱지가 생겼어요. 카메라에 화면에 보여지면 좀 보기 흉해가지고 이렇게 가리려고 데일밴드를 붙였습니다. 전 괜찮아요. 추석이 있었잖아요. 9월 첫째 주랑 둘째 주를 좀 들떠서 열심히 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다 보면은 먼슬리를 이렇게 중간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써야 되겠다는 다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중간부터 열심히 쓰는데 이 앞부분은 약간 빈 공간으로 놓기가 조금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뭔가 좀 큼직큼직한 것들을 그냥 이렇게 붙여서 좀 가려주는 편이에요. 머스터 때 핸드폰으로 찍은 인증샷을 이렇게 폴라로이드처럼 인화했어요. 그래서 그 인화 사진을 이렇게 빈 공간에 좀 붙여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시즌 그리팅 굿즈를 다시 꺼내서 활용을 해볼게요. 너무 귀엽다 벌써.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일정을 적을 건데요. 생각만 해도 벌써 떨리네요. 심장이 막. 약간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개인적인 일들은 이 포스트잇을 좀 잘라서 제가 썼어요. 그래서 일정이 변경이 되면 이렇게 띄어서 일정을 이렇게 옮길 수 있게 내용을 약간만 채우고 나서 이제 빈 공간을 조금 채워볼게요. 빈 공간에 이 달이랑 별 스티커를 붙일 건데요.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귀엽죠? 제가 좋아하는 스티커인데 뭔가 저의 염원을 좀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주변을 조금 화려하게 이것저것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 금색 달도 있습니다. 완전 금색 달을 붙일 거예요. 저는 막 덕지덕지 막 뭘 많이 막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심플한 걸 더 좋아하는 편인데 특별하게 중요한 날이거나 아니면 좀 멘탈이 붕괴돼서 좀 힐링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다이어리에 뭔가 스티커를 막 이것저것 많이 붙여요. 그러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되게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용기를 얻고 싶을 때 기분이 우울하거나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싶을 때 그럴 때 저처럼 한번 만약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들은 안 했던 방식으로 한번 다이어리를 꾸며보시면은 그게 은근히 약간 기분 전환도 되고 평소에 하던 거 말고 약간 다른 시도를 했을 때 뭔가 좀 더 뿌듯함도 느껴지고 성취감도 느껴지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9월 먼슬리를 꾸몄습니다. 9월 마지막 주는 진짜 제가 열심히 살겠다는 저의 다짐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티켓팅도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야 될 텐데 그럼 이제 이어서 뒷장도 같이 꾸며볼게요. 이쪽에는 작년에 제가 기억했던 것들을 기억을 더듬어서 티켓팅 팁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요 인화 사진을 붙일 거고요. 그리고 작년 콘서트에서 받은 요 도무송 스티커를 하나를 쓸 거예요. 오 예쁜데? 약간 언밸런스하게 붙인 게 포인트예요.
여기 적는 것들은 제가 작년에 티켓팅 할 때 기억했던 것들을 다시 제가 기억해서 되살리는 거라서 제가 적지 않은 티켓팅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제 PC방에 가서 PC랑 이제 모바일 두 개를 가지고 하는데요. 인터파크 팝업창 차단을 풀고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팝업창이 뜨도록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리고 홈페이지 인터넷 창을 한 5개, 6개를 열어놔요. 똑같은 페이지를. 그리고 네이버 시계 같은 그런 초단위까지 나온 시계를 열어놓고요. 생년월일 복사해놓기. 티켓팅 창에서 이제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넘어가는 그 창이 있는데 그때 입력하는 것보다 미리 복사를 해놓으면 붙여놓기만 하면 더 빠르잖아요. 조금이라도 0.00 몇 초라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생년월일을 미리 복사를 해놓습니다. 가장 중요한 심장이 진짜 미친 듯이 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티켓팅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57초, 58초에 새로 고침을 합니다. 새로 고침. 그리고 휴대폰도 동시에. 이건 이제 제가 작년에 콘서트 티켓팅 할 때 PC에 이 57, 58초에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모바일 누르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모바일도 동시에 잊지 말고 누르자라는 걸 제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 써둘게요. 작년에 제가 티켓팅 했던 영상은 여기 I 버튼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분명히 서버가 터집니다. 티켓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로 고침을 하거나 뭔가 클릭을 하면 컴퓨터 그 페이지가 멈춘 상태로 계속 있거든요. 그때 멈췄다고 해서 뭐 다시 새로 고침을 한다거나 뭐 다른 버튼을 막 누른다거나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페이지가 멈췄을 때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에러 화면이 뜨면 그때 새로 고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접속하니까 이게 서버가 엄청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티켓팅 시작하고 1시간 뒤에 성공을 했는데도 1층 좌석 표를 얻었어요. 그만큼 이게 이제 모두가 다 느려진 상태인 거니까 진짜 참고 기다리고 계속 새로 고침하고 이렇게 약간 버티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창까지 가면요. 카드 결제 말고 무조건 무통장 입금을 해야 돼요. 요 네모는 체크 표시를 하려고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체크, 체크, 체크 이런 식으로. 요 밑에가 살짝 비니까 이 밑에 아까 썼던 스티커 중에서 조그만 것들을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일단 티켓팅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적어보았고요. 이제 이 옆부분에는 마찬가지로 티켓팅 성공을 기원하는 저의 염원을 담아서 좀 꾸며볼 건데요. 제 작년 콘서트 티켓을 여기다 붙이려고 하는데요. 제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나와가지고 일단 좀 가렸어요. 오랜만에 이 방탄소년단 마스킹 테이프를 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서트장에서 받았던 도무송들을 같이 붙여줍니다. 이런 도무송이 진짜 콘서트 느낌을 내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다음 이 빈 공간은 그림을 그릴 건데요.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요. 짜잔! 이거는 이제 매직샵에서 받은 스티커인데요. 이 매직샵의 이런 느낌을 요거를 이 스티커를 여기 쓸 수는 없고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팔 아파요. 어때요? 약간 그 매직샵의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밤하늘에 여기도 별을 붙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평소랑 다르게 복잡하게 한번 꾸며봤어요. 티켓팅을 기다리는 떨리는 마음과 간절한 저의 성공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다이어리를 꾸며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저의 이 기운을 받아서 성공하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